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, 아니,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. 제목은 금돈이 나오는 절고란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잠시만요.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. 형제는 틈만 나면 싸움질을 했어요. 어느 날 형제는 함께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. 채! 나는 벌써 나무를 다 했는데, 형은 뭐라는 거야? 분명히 빈지개만 지고 내려올 게 뻔해. 동생이 산 위를 바라보며 투덜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. 동생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형은 이상하게 생긴 절고를 굴리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.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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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? 산에서 주웠는데 말이지?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져가려고.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닐까요? 토끼가. 여보세요? 네, 제 엄마였어요. 죄송해요. 죄송. 형제는 오랜만에 힘을 서로 합쳐서 절고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. 지저분한 절고를 깨끗이 닦았더니 쓸만한 절고가 되었습니다.
이만하면 곡식을 찌을 수 있게 형 한번 이만하면 곡식을 찌을 수 있겠네. 형, 저번에 찌다 남은 옥수수를 찌어보자. 형은 신이 나서 절구에 옥수수를 넣고 쿵쿵 찍었어요. 잠시 후 절구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. 형제가 절구 안을 들여보니 옥수수 알갱이가 전부 금돈으로 변했어요. 이건 보통 절구가 아니야. 이제 우리 부자가 됐어. 순식간에 부자가 된 형제는 재벌 같은 큰 집이 지어 따로 살게 되었어요. 어느 날 동생은 절구를 혼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. 형, 왜 절구를 형 집에 두어야 해? 이제 우리 집으로 가져가야겠어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내가 주었으니 이건 내 거야. 나도 형과 같이 힘들게 절구를 굴렸잖아. 그러니까 내 것도 돼. 동생은 마루에 있던 절구를 끌어내리고 려고 하고 형은 절구를 잡아당기다가 그만 절구는 마루 밑으로 떨어뜨렸어요. 절구는 디딤돌에 부딪히면서 쩍 하고 갈라져 버렸어요. 이건 어쩌지? 절구가 깨졌잖아. 형제는 자신들의 욕심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절구는 다시 붙일 수 없었어요.
네, 오늘은 제가 금돈이 나오는 절구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